이제야 만났네. 28년 동안 꿈에도 못 잊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차 박사님 죽인 범인을. 죄송합니다. 어디서 감히 사죄를 해? 절대로 사죄하지 마라. 좀 전에 당신 태도를 보면 그게 다 가식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. 회장님. 긴 말 않겠으니까 잘 들어. 그렇지 않아도 되게 딸 지저분한 과거 때문에 결혼시킨 거 후회 막 심이었는데 뱃속에 아이 때문에 여태 망설였어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오늘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네? 회장님, 설마... 그래, 우리 집과의 모든 인연 오늘부로 깨끗이 정리하자. 내일 박 변호사 시켜서 서류 정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? 너무는 그쪽이 했지. 엄비서, 듣기도 징그러우니까 이 사람 내보내. 회장님. 경비시켜서 끌어내! 그만 돌아가세요. 지금은 그냥 가시는 게 좋겠어요. 회장님, 제발 용서해주세요. 그땐 정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.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수하고 싶었지만 우리 불쌍한 사비나 제가 잡혀가면 어쩝니까? 그 어린 걸 보육원에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? 은비서 뭐해? 당장 끌어내지 않고! 그만 가세요, 어서요. 지금은 그냥 가시는 게 나아요. 제발요. 없다, 손을 대.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인데 너만 없었다면, 너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절대 없었어. 다 너 때문이야. 대체 왜 나타난 거야? 왜 나타나서 우리 사비나를 괴롭히는 거야? 왜? 하시어머님, 무슨 일이세요? 마침 잘 왔다. 네 어머니가 너 데리러 왔으니까 당장 모시고 나가.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볼 생각하지 마라. 엄마,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어머니. 아니, 이게 다 무슨 난리야? 어? 당신 지금 방금 한 소리 그건 무슨 뜻이고? 다들 똑똑히 들어. 저 인간이 28년 전에 그 차 박사님 죽인 뻔뻔한 범인이야.